라떼는 보라돌이에서 사자왕처럼, 때로는 시티의 죽음 루팡으로 활동하며, 라리가에서는 레알 침몰남으로 활동한 나는 요베티치.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선수는 제가 세비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격수 베테랑 요베티치 금카이인데요. 17시즌 임대하서 21경기 6골로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팀에 이 선수라면 레알 마드리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최근에 레알하고 세비야 경기가 있었는데, 전반전에 두 골을 리드를 했는데 3대2로 져가지고 현역 선수로 좀 기대해봤자 라키티치나 이제 수소가 가장 근접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좋아했던 이제 16, 17 시즌에는 이 요베티치가 그걸 해냈던 공격수 중에 하나예요. 레알전에서 중거리 득점으로 2대1로 이겼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진 않아. 근데 솔직히 요번에 요베티치가 LOL 시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출시를 안 해서 조금 아쉬워가지고 가장 좋은 베테랑 시즌을 영입했어요.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좋고 뭐 팀 경력도 좋아가지고 피오렌티나, 인테르, 세비야, NCT, 모나코, 베를린. 요베티치가 지금 보시면 상한가 341억이잖아요 이게 거래는 되는데 이게 7카 배율 때문에 자꾸 가격이 뭐 280억, 260억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본인이 원할 때 구매하기가 조금 힘든 금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비율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아싸리 한 400억 정도면 매물이 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매물이 잘 안 뜨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선수 어떨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요베티치. 요베티치! 이거 더형 못하는 플레이야. 저각에서 넣을 수 있는 세비야 선수 몇 없어. 요베티치. 제트리도 예술인 요베티치. 자빠쳤네. 오, 요베티치! 오! 요베티치! 아, 요베티치 공간 창출 봤냐? 일부러 돌아가는 거? 요베티치! 야, 아딜라미 진짜. 나바스가 중거리가 된다고. 아, 요베티치 아웃사이드 슈팅. 와. 아, 요베티치 헤드트릭. 한국한테 지지 않는다.
자, 베테랑 요베티치 금카였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득점하는 거나 이제 드립을 쳐서 중거리가 양발이다 보니까 ZD도 좋고 D슛도 좋아요. 아까 원톱으로 2포메로 써봤는데 조금 중앙에서 약간 버티기 좀 힘들었는데 투톱을 쓰니까 활발해지고 중거리 각도 많아져가지고 득점도 많았는데 헤딩도 괜찮아요. 헤딩도 괜찮고 다만 이 선수의 단점이라고 하면 매물과 가격이에요. 보시면 340억인데 두 개 걸려있죠. 그만큼 거래가 잘 안 돼요. 매물이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상한가 1등인데 7카 거래는 유독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가가 깎이면서 계속 280억, 300억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스트레스예요. 제가 세비야 공격수를 거의 800억에서 1000억 뭐 아이콘 슈케로도 써봤지만 300억 치고는 이 정도 퍼포먼스 보여주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양발이고 중거리를 아웃사이드를 갖는다, 좀 어려운 각도에서 중거리를 꽂는다 그런 선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루크더용은 중앙에서는 디슛은 어떨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베티치만한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요베티치 세비야에서는 1티어라고 생각해요. 물론 1000억 이상 쓰면 뭐 요렌테 같은 거 쓰셔도 좋아요. 좋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베티치 300억인데 가격 차이만 해도 보이시죠? 뭐 이런 선수들도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비싼 것 치고는 비등비등해서 저는 솔직히 요베티치 300억짜리 가볍게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